동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광주에 있는 시내가? 시내가에 왔습니다. 자, 시내가로 하기엔 조금 큰데 여기 왔어요. 제가 왜 왔냐면은 바로 수서곤충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이제 날도 풀렸고 수서곤충이나 수서생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잡아볼게요. 저희 형님께서 지금 잡으신다고 지금 뜨채질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없다. 잠시만요. 네, 이런데 해야지 나와요. 와, 나와라. 이야. 새우는 많이 잡혔다. 새우 있네. 네. 새우, 달팽이. 새우랑 달팽이. 우렁이인가? 우렁우렁. 우렁이요? 이거 잡아갈까? 자, 우렁이랑 새우 같은 건 나오는데, 자, 수서곤충 저쪽으로 한번 가서 잡아볼게요. 뭐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를? 야, 찍었어. 이거 진짜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멸치인데? 멸치인 줄 알았어요 이거. 오, 뭐야 이게? 지금 찍고 있지? 어떻게 잡으셨어요? 통에서 부은 거 아니죠? 아니, 통이 어떻게 뭐? 뭐죠 이게? 버들치인가요? 피라미. 피라미. 제가 잡고 있을게요. 아니, 여기다 놓으면 돼. 와, 저 이거 한 방에 이렇게 잡은 거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와, 뭘 어떻게 잡지 이거를, 이만큼을? 와, 잡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수수곤충 잡으러 왔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빠르게 가진 않으시는데. 오, 깊어 깊어. 오. 와. 와, 방금 많이 잡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하니까 또 잡혔어요.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놀랐다 이거.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잡아야 되는데 형님께서 다 잡아주고 계세요. 이거 수서곤충이 아니라 오늘 약간 다른 특집이에요. 다른 특집. 뭐지? 돌고기. 돌고기요? 네, 돌고기. 오, 얘 좀 다르게 생겼다. 좀 뾰족하게 생겼는데요? 돌고기. 오, 넣을 거예요? 아니. 풀어줄까요? 와, 진짜 신세계예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물고기 잡고 뭐 통발로 잡고 하는데 맨날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 형님은요 그냥 잡아요. 그냥 잡습니다 여러분. 와, 아, 여기는 없다. 예. 오, 제가 지금 카메라 감독이 되었어요. 자, 네네네. 와, 이렇게 잡으시는구나. 와, 이거 잘자라게 많이 잡았는데. 오, 여기 뭐 메기 같은 거 있는데요? 새우. 네, 새우도 있고. 이게 뭐예요? 여기 대농갱이. 와, 이거 상어처럼 이렇게. 치어. 아, 치어예요? 상어처럼 뾰족하게 있어요. 여기 키면 엄청 크거든. 엄청 커져요? 사료 잘 먹고. 와. 와, 그냥 잡지도 않으시네요. 풀어주는 클라스. 역시 전문가는 멋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형님 옆에서 할 말이 없네요. 지금 물 속에 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송사리 느낌, 저 형님은 약간 상어 느낌. 또 잡혔어요? 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렇게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냥 종이컵으로 몇 번 잡은 송사리를. 와. 와, 이렇게 많이 한 방에. 제가 들고 다닐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조로. 와, 이거 깊어. 안 돼. 아, 재밌다.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재밌는데요?
오호, 좋아요. 여기 진거미 새우도 있어요? 진거미 새우도 있어요? 진거미 여긴 없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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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여기 앞에. 뭐예요, 이거? 어디로 갔지? 아까 이쪽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오, 겁나, 우와! 오, 이거 위험하다. 오, 하나 잡으러 왔는데? 사진 찍게? 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한, 여러분들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놓쳤다. 아, 동생이 좀이다. 네. 우와. 오. 와, 진짜 컸는데. 네. 오, 뭐야. 헉, 뭐 납자루 아니에요? 맞아. 우와, 와. 오, 큰 거 잡혔다. 이거 챙기시나요? 네, 넣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놀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진짜 물고기 많네요. 깊다고 하니까 외곽으로 빠져서 갈게요. 오. 어, 도망가자. 오, 아까 장화로 물 들어올 뻔했어요, 여러분. 자, 아까 여기 엄청나게 큰 거 있었는데 어디 갔지 다? 도망갔네. 여기 쪽에 있었는데요, 방금. 어디 갔지? 뭐 들어가지 말고 우위 한 번만 봐봐, 그 우위 쪽으로. 네. 와, 이거 한번 잡. 잡으면 대박이다, 진짜. 걔네는 좀 기다려야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잠시 숨 돌리려고 지금 왔는데, 아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장면 몇 번 보셨으니까 믿으시겠죠? 자, 거의 한 50cm, 40cm? 최소 30cm 이상 겁나 큰 잉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저 형님이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크나큰 집념을 갖고 지금 잡으시려고 하는데요. 자, 제 생각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거 여기 내려갔어요? 저 밑으로 와봐, 밑으로 가봐. 아, 얘네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 위험해가지고. 한 마리 내 뒤로 가고 저 밑으로 많이 갔어. 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 그 어차피 여기 있겠네요, 가면은. 가봐, 가봐.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와. 우선 여긴 없고. 아. 자, 이쪽인데. 네, 우선 안 보여요. 어딨지? 오, 방금 세 마리 있었어요, 세 마리. 아, 이거 쪽대 나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 이 물 좀 내려가면 물고기 있을 거야. 와. 와, 신기하다. 약간 연어 같이 생겼더라고요. 누치, 누치. 누치요? 지금 있어요. 흡음을 하는 거예요. 네. 머리가 좀 무섭게 생겼던데. 저 민물맥인데 저거 왜 이렇게 크지? 거기는 저기 좁아지니까 간지까지 한번 가보자. 네. 저 근데 물건은 저기 놔두고 왔어요. 네. 와, 맥이 진짜 엄청 크다. 맥이가 한 40cm? 야, 이제 여러분들 과장이 아니에요. 오, 여기, 저기요. 저기 구석탱이. 여기 지금, 여기. 다 지나갔어요, 지금. 세 마리? 네, 맞아. 저기 있다. 저기 구석에 가 있어요.
저기 있다. 저기 두 마리요, 두 마리.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잡았다! 진짜. 와! 마지막인데 잡았다. 아. 와! 우와! 우와! 진짜 커요. 이거, 뜰채로 이걸 잡았어. 와, 이거, 누치예요? 누치. 와! 우와, 이거 손으로 안 잡혀요. 와, 이거 한 4, 50cm 되는 거 아니에요? 50, 60 가까이 될까? 60이요? 와. 아가미 쪽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우와. 와, 진짜 크다. 와, 와. 와, 힘 좋네요. 진짜. 와. 이런 거 어항에 넣어야 끝내주는데. 와, 대박이다. 이게 여기 사는구나. 와, 생긴 거 봐.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넣어가죠? 제가 큰 통 가져올까요? 갖고 가요. 못 가져가요? 못 넣어. 아. 6자 이상은 있어야 돼. 아, 그래, 이거 풀어줘야겠네. 소나기 여왕 있지. 난 이거보다 더 크게 키웠다가 방생해줬어. 아, 너무 그래요? 너무 크니까. 이런 거 넣으면 진짜 멋있지. 헤엄치고 다니는 거 보면. 저 이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치. 누치. 와, 이게 손바닥. 이렇게 해도 진짜.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손맛 끝내줬다. 이런 거 이런 재미로 다니는. 그니까요. 아, 못 먹어서 배가 홀쭉하네. 집에 가면 고향 그 뭐야 분부심 시켜주는데. 야, 자 여러분들 이거 주작 아니에요. 여기 그냥 자연에 사는 거 잡았어요.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생해 줄 겁니다. 방생 한번 해주세요. 야. 자, 원래 살던 곳이니까 바로 이대로 풀어줄게요. 와, 기분 좋네. 자, 이거 끝판왕을 잡았네요. 끝판왕. 뜰채로 이 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넓은, 넓은 강가에서. 야. 아이고. 야. 가라. 오, 또 왜 안 가지? 가라. 이야. 훈훈한 마무리죠. 훈훈한 마무리. 어, 저기로 내려가네? 와. 성공했어. 아, 저 진짜. 대박이다. 오, 이거 돌 이쁘다. 자, 방금 원래 목표는 아니었지만, 또 잡고 싶었던 그 욕망을 풀었습니다. 자, 준비물 챙겨서 형님 따라가야죠.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정도면은 사실 아쉽게도 수성곤충을 잡으러 왔다가 물고기 잡는 걸로 전환을 했는데 수성곤충은 제가 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뜰채 한 번에 거의 100마리가량의 피레미랑 납자루 그리고 방금 보셨던 대왕 누치까지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이제 지카의 배터리가 별로 없는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잡으세요? 와, 마지막으로 피날레. 이야, 이거 진짜 이렇게 많으니까 진짜 멸치 같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어땠어요? 날씨도 좋고 지금 굉장히 신기한 것도 많이 잡았어요. 와, 미끄러 미끄러. 자, 재밌게 보셨더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땅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